요거 뺐다가 막 닦아갖고 다시 넣으면 되는데 메모리 뺐다 꽂으면 된다고요? 예, 됐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. 이제는 안 되더라고요. 그렇게 썼었는데 예. 이제는 이게 통하지 않는다. 예.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게 메모리 문제예요? 응? 다시 꽂아봐야죠. 근데 또 제가 꽂는 거랑도 다를 수는 있어서 영어로 고장났나 본데요? 메모리 문제구나? 아 8기가 DDR3인데 8기가다 영어로 제대로 닦은 거 맞아요? 다른 데 갔을 때는 칫솔로 이렇게 닦아라 하더라고요. 칫솔로 닦으면 뭐 되나? 치약을 묻혀서 닦아야지 그러면. 저 그러니까. 칫솔로 닦는 사람 처음 들어봤어요. 청소 하나도 안 됐어요. 아 그래요? 응. 그럼 왜 된 거지? 그냥 그건 뺐다 꽂아서 된 거예요. 뺐다 꽂아서 된 건가요 진짜? 검은통 그대로 있죠. 그대로 이걸 지우려고 하는 거지. 아 그래? 칫솔 먼지 털었었나? 아니 뭐 자기의 노하우인 거 보죠. 이제 지워줬죠 그거. 다르긴 다르네. 가자 가자. 저는 어디서 알려준 거예요, 그렇게? 대구에서. 아, 대구? 아, 또, 대구는 칫솔로 하나 보다. 근데 아니, 약품을 뿌리고 칫솔로 닦는 거는 응. 이해가 돼. 그 원래 그랬거든요? 그래갖고 응. 내가 약품이 없는데 그냥 해도 되냐고 하니까 된다고. 오지 말라 하던데? 칫솔로만 닦는 사람이 어딨어. 요래갖고 한 세 번 들고 갔거든요, 바가시한테. 그러니까 세 번이나 가지. 아니, 제대로 했으면 한 방에 끝났지. 일반적으로는 뺐다 꽂으면 그냥 되고요. 오염이 심할 경우만 닦아주는 거예요. 아, 대단히 잘 되죠? 아, 잘 바로 하면 되죠? 아, 처음부터 여기로 왔어야 되는데. 아, 대구니까. 대구였으니까. 칫솔로 닦는다. 우리 양치질도 칫솔로만 안 닦잖아요. 치약도 있어야지. 잘 되네요. 비싼 걸로 생각하세요. 농담이고. 이것도 큰 효과는 없어요. 근데 이게 너무 증상이 심했다니까. 아. 한번 해주는 거예요. 하나는 해결. 다행이다. 다행이다. 안 된다 하면 새거 하나 팔아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. 돈이 남은 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또 올게요. 네.